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여성회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각종 해외 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타원 홍일심 여성회 회장님을 모시고 여성회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회장님을 잠깐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원불교 여성회 전국회장 홍일심입니다. 네. 사실 여성회 원불교 교단 제가 네개 단체 가운데 하나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야 뭐 익숙하지만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불교 여성회 어떤 단체입니까? 원불교 여성회는요, 원불교 여성 교도들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대사회 활동을 하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원불교를 알리는 일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여성회 해외 교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6월에 여성회 회원들이 이 프랑스였었죠? 노르망디? 유럽교구 훈련원, 유럽 무시선 하늘안 공동체에서 이 훈련을 나고 왔는데 그 훈련 소식부터 좀 전해 주시죠.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이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 노르망디 선센터를 저희들 모금으로 인해서 파리 교당에서도 했지만 그 해서 만든 선센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좀 저거를 못하고 있다가 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기운을 돌리자. 그랬고 또 우리가 해외 훈련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거기 가서 해외 훈련을 한번 나보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집이 됐습니다. 이제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날수 있게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우란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한 3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가서.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좀 시설들을 좀 정비하고 또 숙소도 좀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이제 39명이 갔습니다, 거기를. 근데 저희가 운이 좋은지 왕사님 네 분이 같이 가시게 돼서 같이 왕산 성도종 원로교우님. 아주 즐거운 시간 또 아주 법문받던 시간도 좋았고 이래서 행복했습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였습니다. 훈련은 뭐 국내 사는 거랑 뭐 비슷하겠죠? 국내하고 비슷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요가하고 명상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하는 그 우리 훈련해서 침묵으로 식사하는 그런 명상도 했고요. 또 이제 그 전체를 돌면서 저희가 하는 그 명상 수련도 했고요. 그래서 그 자연과 더불어 하는 그 명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 법당에서 법문도 듣고 이러면서 그 2박 3일에 아주 행복한 그리고 좀 멋진 훈련을 난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짧다고 느꼈어요.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사실 더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 직접 좀 한번,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한 곳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저 위치라는 거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파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노르망디가 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이렇게 나라들이 다 이렇게 근처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다 보면 쭉, 아하, 이런 느낌이었군요. 이 상상하던 모습과 비슷한데, 아, 무시선 하누란 공동체라고 장승이 딱서 있고, 오른쪽에는 인농의 실현장이라고. 아하.
여기는 이제 먼저 처음으로 계셨던 김재영 교무님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게 지금 원불교 것이라는 거를 다 지금 해놓으셨습니다. 보니까 장승은 우리의 손길의 느낌이 느껴지고, 이 풍광이나 이집 건축물들은 유럽의 느낌이고, 그러죠. 이게 정문이군요. 이게 지금 200년 된 이야. 이쪽은 지금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고쳐서 이제 뭔가 선방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숙소 두 동이 있고, 이제, 법당이 한 동이 있고 이래서, 이 안에, 지금 겉은 조금 그래도 안은 아마 잘돼 있습니다. 정말 젖소 몇 마리 있을 것 같네요. 딱 느낌이. 젖소리가 몇 마리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딱 그런 느낌. 근데 여기를 다 이렇게 잔디도 깎고 이러는 일을 하셔서 교무님이 너무 힘드셔요. 근데 참 저희가 갔을 땐 너무 좋았어요. 오늘 계절적으로 또 6월이어서 그런지 아주 좋았습니다. 산이 거의 없고 이런 언덕과 구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250m 정도 고지에 저기에서 해가 뜨는 게 보여요. 또 숙소도 한 50여 명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숙소라고. 다 침대로. 도착하셔서 이제 막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객들은요, 자두마을 사람들이 와서 선을 나고 간대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는 장신회를 빌려서 여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저거를 하고 간대요. 그래서 교무님이 이 자두마을 사람들만 올게 아니라 우리 교도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가서 이제 흥을 돋궜습니다. 뭐 미국을 가도 되고 러시아를 가도 되고 이제 유럽을 가도 뭐 언제 어디서든지. 아주 세계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적공실이라고 적힌 거 보니까 얘가 법당 입구인 것 같습니다. 법당이에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네요. 한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자그마한 법당인데, 예뻐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붕 천정이 이렇게 딱 세모꼴로 돼 있으면서 창문도 비스듬히 빛이 들어와서 들어갔다 앉으면 정말 명상하고 싶겠네요. 그래서 아주 부러워한대요, 그 자두마을 사람들이. 여기 숙소와 응접실, 여기 식당 같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인 거죠? 리모델링 한 상태고요. 이 숙소는 전부 침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아마 좌식으로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는데, 전부 침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저희가 훈련 나고 이제 스위스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진짜 스위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근데 지금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놔져 있는 피아노인데, 여기 직접 연주하시면 노래 부르셨네요.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나서 누구나 칠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락교당 선타원님이 이거를 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락이 우리 성가가 이렇게 퍼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실까요? 이야, 피아노도 아주 수준급이신데요? 자, 올해 특별히 여성의 임원들 또뭐 해외 훈련을 계획하고 이렇게 특히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여성의 훈련을 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좀 도움도 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 훈련원을 해놓고 가보지를 많이들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세 번을 갔었는데 여기서 훈련을 날수 있을 거라는 거를 못했고 그러다가 여성의 이제 회장단 훈련을 하면서 우리 그럼 훈련을 거기 가서 한번 나봅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랬고 어려운다는 거는 알지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보면
그렇죠. 가봐야 거기에 현실적인 그거를 알수 있겠다. 네.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계기가 됐고, 이 같이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모집이 금방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김신원 교무님이 그동안에 많이 애를 쓰시고 네. 하셨는데 지금은 박주명 교무님이 가셔서 그 일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센터를 살려서 네. 네. 우리가 세계 교화에 앞장을 서고 또 종교 연합 적인 생각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성에서 앞장섰습니다. 자, 또 다른 해외 활동에 대한 질문도 네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오사카 제일교포 이주 1세대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죠? 네네. 네네. 제일교포 1세대 어르신들께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 저희가 제주에 전규현 회장님이라고 전 회장님이 계세요. 네. 그런데 오사카를 가셨는데 쪽방촌 할머니를 가서 배웠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김치가 먹고 싶은데 아, 그렇죠. 김치가 일본의 김치가 맛이 없어요. 그렇죠. 배추가 물르고 한데 그 배추 겉껍질을 시장에서 주워다가 그걸로 그냥 김치를 담아가지고 대충 담아가지고 김치로는 못 먹으니까 김치찌개 한다고 해서 그걸 노나잡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정규현 회장님이 그럼 김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김치를 해가지고 한번 가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한우란에서 그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제주 교구에서 김치를 담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100kg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200kg를 가져갔고 이제 이렇게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고국의 김치에 대한 게 향수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유, 한국 사람은 김치만 있으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갖고, 그리고 거기는 제주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4.3 사건으로 많이들 가시고, 옛날에는 거기하고에 배가 있었대요. 오사카하고.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신 할머니들이 많으셔서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주에서 보리빵, 또뭐 버선 뭐또그 제주에서 나는 그 빙떡 예예그 할머니들이 그 빙떡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서 빙떡도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을 해갖고 제주에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12월 김치 행사는 제주교구 여성회에서, 4월 문화교류 행사는 서울 여성회에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한테 음식 대접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할머니들이 그이 원불교 교당에서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원불교 교당을 나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화에도 힘을 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4월 달에 양종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한우란 이사시기도 한데 상명대 교수님인데 저희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이 오사카 교당에서 영정 사진, 그러니까 그 장수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할머니들 사진을 그 찍어주는 일본에 아까 계시던 할머니들, 네네 그 할머니들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을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안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조금 이상할까 봐. 그런데 화장도 시켜드리고 또 여기서 한복도 한 20벌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사진을 찍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할머니들한테 옷도 입히고 예쁜 화장도 해드리고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한두 명와 계시다가 안 하시겠다 그러던 할머니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일본 소니에서 와서 그 액자까지 만들어서 이 할머니들한테 즉석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 할머니들한테는 아마 금방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리고 경인교구 여성회에서는 그 일본 군 위안부 희생 네네네.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매년 찾아뵙고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정초에 네. 찾아뵙고 할머니들한테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이제 세뱃돈 또 갖다 드리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경인교구에서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로 가볼까요? 지금 전국적인 단위가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단위로 인도 라다크 지역에 또 네.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인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 원불교 여성의 또 활동을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그 한우란 운동에서 네. 인도에 인도 델리 교당에 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방과후 교실에 그 아이들이 한 2,300명씩 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생님을 놓고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닥에 우리 선산타를 그 박성수 교무님이 네. 그 라닥에서 많은 일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센터가 있는데 우리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GKL이라는 사회공헌재단에서 네. 그 공모가 떴어요. 네. 그랬을 때 저희 이제 한우란 운동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그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그걸 이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이드 역할, 거기는 관광 관광 가이드요. 가이드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희가 지금 2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욕심은 지금 거기 저기도 선센터가 있습니다. 네, 선센터가 있는데 그 선센터를 지금은 약간 짓다가 마른 상 형태에 적혀 있어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거기서 선을 할수 있고 이런 이제 장소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금 운동 기도 로 모금 운동도 했고 해서 많이 다할수 있게끔 이제 지금 만들었는데 요새 그 라닥이 굉장히 지금 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라닥에 그 우리 선센터를 잘 만들어서 그쪽에 여성들이나 그쪽에 가이드들이나 이렇게 와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선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성의 도시가 라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할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지금 끈을 안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겨레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또 독일 베를린에 다녀오셨죠? 네. 동독과 서독의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면서 뭐 통일에 대한 뭐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졌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의미가 큰 여행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지 30주년이라고 아유, 합니다. 벌써 이렇게 올해. 됐군요. 네. 그래서 올해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함께 그 베를린에 가서 그 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8월 5일 날, 몇 명이나 함께 참여했습니까? 청소년 학생들이 16명, 선생님 3분, 교단 선생님 1분, 그렇게 갔습니다. 8월 5일 날 가서 꽤 오랫동안 예, 있으셨죠? 12일 날 오는 그랬습니다. 약 8박 9일 동안 계셨던 것 같은데. 사진을 잠깐 볼까요? 아, 네. 이게 이제 함께 갔던 친구들이군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함께 공항에서 네. 이제 함께 간다고 지금 나왔던 그 저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를린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님하고 같이 대사님하고, 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통일에 대한 네, 교육도 좀 통일에 대한 하고, 강의를 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이 친구들이 또더 관심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 이거는 그 광장에서 학생들이 K-팝 춤을 추면서 우리 남북 통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사인을 받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춤들을 너무 잘 춰요. 근데 그 확실히 그 K-팝의 그 유명세를 제가 알았습니다. 네, 이게 약간 비가 왔었거든요. 네. 비가 왔다가 그친 상태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행사를 아주 3시간 동안 이 광장을 얻었는데 이제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기를. 네. 독일에 독재청산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가서 이제 통역으로 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었고 교육도 굉장히 알차게 꾸며져서 왔네요. 네네네네. 여기는 뭐냐면요. 네. 그 지금 여기 앉은 그 교수님이 통일 동독 분이신데 네. 통일이 됐을 때 17살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비슷한 그거를 가진 그렇죠. 그래서 내가 17살 때 이렇게 통일이 됐었다. 그리고 저 교수님이 니네들의 지금 생각은 어떠냐 이런 거를 서로 토론을 했어요. 네. 토론을 하고 그 옆에 분은 한국 분이신데 부인이시래요. 아. 그래서 서로 통역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분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돼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대요. 네. 자기가 학교를 서독 학교로 왔는데 네. 서독 학교에서는 자기를 조금 이상하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온 아이들은 북한에서 온 것을 네. 말투부터 지금 고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네. 그것이 혹시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갖고 말투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네. 그런 거를 이야기 서로 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제네바의 유엔 그 회의장이에요. 네. 그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졸업하고 나면 유엔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네. 그런 말을 해서 아, 상당히 얘네들한테 공감이 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오셨는데 이 행사의 공식 명칭이 뭐였습니까? 그 아이들이 먼저 온 통일 세대 네. 글로벌 리더로 날다. 그것이 나르다가 네. 그 거기에 주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그 통일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자기네들이 어렵게 넘어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자기네 고향에 가서 지도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데서 한우란운동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150명 중에 16명이 뽑혔대요. 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원불교 여성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에 많은 도움 주시고 해나갈 수 있도록 마장없이 사은님께 지금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수타원님과 함께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종종 오셔서 이 소식을 좀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세요. 원음방송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물교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8월의 마지막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